네,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주제를 뽑아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을지 종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과 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연결고리는요, 고유가 레벨이 지속 가능한가? 이렇게 또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동성이 하도 심해갖고요. 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한 100불대를 계속 유지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98이죠. 네. 뭐,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98 네.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상 생각보다 수요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의외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 바로 제재가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고유가 레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뭐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이 오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대부분의 이제 섹터들이 좋지 못했어요. 특히나 기술주 관련해서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가장 섹터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건 에너지 섹터가 눈에 들어왔었고 네.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 시즌에 오게 되면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정유 쪽은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슈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역시 EU가 러시아 석탄 관련돼서 금지 이제 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그렇죠.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더 유가 쪽으로도 더 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이제 석유도 그런... 이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유가. 라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이 더욱더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AFP 네. 통신에서는 네. 8일에 이제 EU 관보 게재를 거치게 되면서 120일 후에 이제 이 발효될 예정이다. 120일 동안은 뭐 그만큼 너희한테 시간을 주고 EU 안에서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많이 기대가지고. 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유 쪽으로도 더욱더 확산이 되면은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원유 관련돼서 수입을 이미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됐고 더 세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서명을 이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아예 배제하고는 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유가가 요 근래 보게 되면은 비축유로 이제 방출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네.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월가에서는 이런 비축유 방출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이 요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러시아는 땅에서 뽑아냈던 거가 한 100만 배럴씩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커버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사실상 고유가 레벨 관련돼서 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에버코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극심한 수준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고유가 환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통이 길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이 중국에서 이제 상해가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봉쇄가 어느 정도나 빨리 풀릴 것인가? 아, 그게 또 영향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원자재 관련돼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이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국 비중이 2015년도에 24% 정도 됐었는데 2019년도에 25%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5분의 1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을 봉쇄로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봉쇄가 풀리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경제적인 드라이버를 걸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겠죠. 그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가에 관련돼서 프라이스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네, 네.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제 이 기관마다 상당히 달라요. 전망들도 보게 되면은. 네. 일부 기관에서는 이제 2분기 때로 가게 될수록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게 되면서 한 80불에서 90불 정도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될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코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더욱더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유가 레벨은 계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는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 관련돼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더욱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헷갈려하는 그런 한국의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유가라는 게 이제 신선하지 않은 재료잖아요. 이미 뭐 워낙에 워낙 많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적이 정말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에스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 쪽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정제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번 실적 관련돼서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예상치가 한 8천억 후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예상이 지금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한 1.3조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SOIL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매수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SOIL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춤추고 있는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두 달 연속으로 최고치다. 아, 이게 인플레이션의 거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두 번째 이슈도 역시나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 연동이 된 부분인데 그러네요. 예, 이 UN의 식량 농업 기구에서 식량 가격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전달 발표를 했을 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서 전달 대비 12.6%가 이제 이 상승이 돼서 159.3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요. 뭐 이 지수가 1996년도에 이제 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 이후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물들 몸값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뭐 결국 곡물하고 유지류의 이제 상승률이 매우 도드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뭐 밀이라든지 아니면 해바라기 유 관련돼서도 사실상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곡물 생산량의 30에서 55%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막 파종에 들어가기는 하기는 했지만 이미 늦었었고 그리고 씨앗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뢰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이제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모든 이제 항구가 멈춰 있잖아요. 봉쇄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수출할 길이 없어서 배달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뭐 이 점도 계속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부 이제 관련된 카길이라는 미국의 비상장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비상장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이 CEO들 한 3명 정도가 미국의 500대 부자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시세 때문에 네. 그만큼 이 관련돼서 많은 부가 이 관련돼서 이슈로 인해서 이 생기게 됐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곡물 관련해 가지고 뭐 식료품이라든지 또 좀 더 확장해 보면 좀 농기계 쪽까지도 확장이 돼서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어떤 쪽을 봐야 됩니까? 식료품은요 사실은 나중에 이 올라가면서 가격 전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재료 가격이 빠질 때가 진짜 많이 이제 주가가 날아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요? 그 외에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뭐 TYM이라든지 대동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계속적으로 요즘 주가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요즘 스마트팜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이 그린플러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관련돼서도 이 곡물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TYM 그리고 대동 그린 플러스까지 또 종목을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 고리였습니다.